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외선 조사기 파노스를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좀 생소하거든요. 고루병이란 거에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질병을 어떻게 치료를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그 고루병이 평생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괴롭고 힘든 평생을 보낼 수 있는 이런 병을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개발하게 된이 제품이 바로 이 자외선 조사기 파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외선 조사기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가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려고 선크림을 바르거나 모자를 쓰는데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자외선 차단제가 대한민국에 나오게 된게 불과 몇년 전입니다. 근데 점점 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자외선이라 하면은, 물론 모든 게다 좋진 않습니다. 햇빛 중에는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또한 그 중간에 가시광선이라는 놈도 있습니다. 자외선 A는 100%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한3% 정도만 UVB는 지구에 내려오게 되죠. 이 UVB가, 하는 역할이 비타민 D라는 놈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에 나가면 선크림을 발라라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강하니까. 그리고 특히 겨울에는 옷을 다 입어버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외선이 아니라 자외선 B만이 비타민 D를 만들고 비타민 D만이 요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각종 암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애들 구루병이라든지 요즘 새롭게 또 결핵이라는 또이 질병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외선 B로 인해서 생기는 비타민 D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파노스는 원래는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됐으나 2006년도부터 7년에 걸쳐 2년여에 걸쳐 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그리고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가톨릭병원에서 임상을 실시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나 대한민국 의료법의 현실에 부닥치게 되었죠. 그래서 그이 벽을 도저히 넘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온 결론이 비타민 D만 생성이 된다는 저희 파노스가. 물론 그 당시 임상을 할 때는 파노스란 이름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갔는데 그 전신인 그 기계가 나온 결과가 바로 비타민 D 생성이다. 이런 결과만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 대학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을 뒤지는 가운데 모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아토피를 자외선 B로 치료를 한다는 논문을 접하게 되었죠. 아, 이거다. 그래서 제가 피부 질환 쪽으로 대한민국 식약청 그리고 넴코라는 노르웨이 본사를 둔 CE 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16개월에 걸쳐 가지고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제품이 모델명 KPA01, KPA02라는 제품으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부질환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아토피라든지 건선, 백반 같은 경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치료가 된다는 거죠? 이 자외선 B가 피부에 직접 닿았을 때 전문용어로 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 7- 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라는 놈을 분해해가지고 간과 신장을 통해서 활성화된 비타민 D3가 만들어진다. 1세례는 그러면 신장이 나쁜 사람은,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활성화되지 않지 않느냐? 물론 학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설은 뭐냐면은 간에서 OH 수산기, 마이너스 수산기를 하나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비타민 D3를 프리 비타민 D3이라고 합니다. 이 프리 비타민 D3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비타민 D의 효과를 가진다라고 하는 학설이 하나 있고요. 신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비타민 D3가 활성화된 비타민 D3가 비타민 D3에서 효능을 제대로 발휘한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쌍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죠. 그건 저도 알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자외선 B를 통해서 우리 인체가 몸이 직접 만든 것. 그래서 다시 말해 호르몬이라 그럽니다. 비타민 D3는. 호르몬은 뭐냐? 우리 몸이 직접 만드는 거죠. 비타민은 뭡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영양소죠. 영양소는 외부로부터 섭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타민 D라고 하면서 이 비타민은 우리 몸이 만들기 때문에 칼시페롤이라는 용어를 써서 호르몬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비타민 D3를 만드는 이 자외선 B는 일본에서는 건강선이나 생명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빛인데 그거를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미를 위해서 얼굴 타는 걸 싫어하니까 미를 위해서 그걸 인위적으로 막아버린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 끝에 제품을 개발하셨는데 현재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전국 방방 곳곳에 이게 전해질 수 있다라면은 그분들이 저희 인터뷰를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자외선에 대한 비타민 D에 대한 생각 다시 한 번 더 하게 돼 가지고 새롭게 생길 질병 얼마 전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심종 플루라든지 이 모든 게 면역력입니다. 햇빛은 쪼이면 오늘 쪼이면 내일 비타민 D가 생겨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이 자연이 준 선물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제품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얼마나 제가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 아무쪼록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다시 한 번 더 자외선 B에 대한 비타민 D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 되면 광고도 할 생각이고요. 지금 작게는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도 평소에 이 자외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